아유, 감사합니다. 노래 괜찮아요? 네. 아, 감사합니다. 이렇게 장구까지 맞춰주니까 색다른 무대였던 것 같아요. 마지막에 이렇게 나오시길래 이분들이 그 헛사람의 안무 중에 마지막 곡을 이렇게 하는 그 안무가 있거든요. 이분들이 그 안무까지 맞춰주셨나 해서 기대를 했더니 저를 보고 하트를 날려주시는데 어쩌나 부담스러웠어요. 어쨌든 감사합니다. 신나고 계신가요? 네! 이제 마지막 곡 들려드리고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지 모르겠어요. 세상에 만난 지 10분도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한 곡 두 곡 했다고 때려가는데 5시간 뒤에 하라고요. 5시간 기다렸다고. 나도 5시간 내려가고 5시간 올라가야 돼요. 이제 앵콜 하고 만약에 분위기 좋으면 한 곡도 하고 그렇게 한번 해볼 텐데 이번에는 신나게 한 곡 들려드린 것보단 여러 곡 묶어서 메들리로 들려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까 5시간 기다렸다고 하니까 한 곡 들렸다가는 한 곡 들려드렸다가는 맞아 죽을 것 같아가지고 여러 곡 묶어서 메들리를 한번 들려드려 볼 텐데 만약에 신이 나시면 안전해서 엉덩이만 실룩실룩 흔들어 주시고 아시는 곡이 나오면 큰 소리로 따라 불러주시고 두 손 놀리면 박수를 쳐주시고 이번 무대도 함께 장구와 저희 댄서분들과 함께 무대를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어요? 네. Let's go!
남았어요. 수고해주신 장르팀들한테 너무나 박수를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뒤에 계신 분들 덕분에 제가 이번 무대가 더 가득 찼던 무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 마지막 곡, 나도 사랑하는 분은 어디 계신지 모르겠지만, 안 보이지만,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나 사랑. 근데 오늘 집에 가서 할 일 있으세요? 오늘 집에 가셔서 할 일이 없으시다면 KBS 1TV 살림남을 금방 거슬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주 금요일 10시 TV조선 미스터로또를 꼭 금방 거슬러주시고 매주 토요일 9시 15분에는 살림남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곡 들려드리고 인사드려야 되는 남은 시간도 즐거운 시간 되시고 행복한 시간 되세요. 감사합니다. 마지막에 장식해 주신 정희성 박서진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